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오브 YGBS 커뮤니케이션스의 오혜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영국 콜린스 사전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제프리스 투자은행에서는 2022년 글로벌 NFT 시장 규모가 약 3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고, 2025년에는 96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NFT, 메타버스 시장에서 YGBS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저희 YGB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BS는 2018년에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 대신증권, 이베스트 증권 등 여러 증권사의 엔진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구 끝에 합의 알고리즘 개발 및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현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웹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결제 플랫폼도 구현해냈습니다. 2020년 YGBS는 블록체인저를 개발하고, 2019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음악 저작권 플랫폼, 유통 플랫폼, 환전 플랫폼 등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NFT 마켓과 메타버스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YGBS는 싸이월드의 파트너 및 CTO로 싸이월드 블록체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얻은 노하우를 녹여내어 자체 프로젝트인 로갓 메타버스 플랫폼을 빌드업하고 있고요. 최상의 퀄리티를 가진 프로젝트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YGBS는 블록체인과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고객 친화적인 방식으로 구축하여 기업과 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산과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을 메타버스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YGBS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 리소스 처리를 극대화하여 데이터 공간의 노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요. 효율적인 트랜잭션 연동 AP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앙 사이트와 지역 사이트 간 데이터 이동에 드는 대역폭 비용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웹 GL 및웹 클라이언트를 표준 채택하여 몰입도 높은 3D 컨텐츠를 웹 브라우저 내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증강 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YGBS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 중 사이드 체인과 세컨드 레이어, 오프 체인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브릿지를 통해 블록체인의 성능을 높이는 오라클 과정을 도입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GBS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정보 인터넷에서 가치 인터넷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라클, 즉 가치 중개자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YGBS는 NFT, 메타버스 등 확장된 세계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베이스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YGBS가 그동안 개발한 진행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음원 플랫폼 구조는 운영 체제의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와 크리에이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분배와 제공이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라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우뮤직은 다중 체인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도입하였고요. 음원 유통 라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에게 투명한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YGBS는 블록체인 전문 기술을 인정받아서 싸이월드와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로 협업 계약을 완료하였는데요. 싸이월드는 쇼핑,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옴니버스 형식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파급력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싸이월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중 블록체인 파트를 맡아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싸이월드 NFT 마켓 플레이스와 디지털 유동화 증권 매매 플랫폼인 싸이랜드 그리고 싸이월드 앱 내 지갑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GBS는 싸이월드의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강화 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 작품 경매 플랫폼 아르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르테 플랫폼은 작품의 창작자와 구매자를 P2P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아르테 DApp은 QR 프린트를 이용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품이 거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사용자 간 경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매 외에도 아르테 앱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을 홀더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NFT죠. NFT가 나오기 이전의 콘텐츠들은 누구나 쉽게 무단으로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NFT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독립성을 띠고요. 복제 또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NFT를 도입하고 있고 그 시장의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NFT가 도입되면서 아주 큰 상승세를 보인 시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컬렉트블 시장입니다. 컬렉트, 즉 모으는,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이 컬렉터블 시장은 다분히 투자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트의 영역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토큰과는 다르게 한정된 제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초기에 제한된 수량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리미티드 에디션의 특성을 가진 NFT 컨텐츠는 컬렉터들의 소유욕을 자극하며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렉터블 시장 못지않게 그 덩치를 키운 또 다른 시장으로는 유틸리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 권리, 티켓 등을 거래하는 시장인데요. 이것을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NFT의 가장 큰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GBS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하여 NFT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NFT 마켓플레이스에 블록체인 자산뿐만 아니라 기존 오프체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NFT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온체인 상에서 트랜잭션 문제점을 개선하고요. 주요 핵심 컨트랙트를 최적화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니즈에 맞는 옥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YGBS는 다수의 NFT 마켓플레이스 개발에 참여하였는데 그중 웹 3.0 기반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주얼리 거래 플랫폼인 MNB NFT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주얼리 및 실물 주얼리 거래 플랫폼인 MNB는 실물 다이아몬드 원석은 물론 완제품부터 세공,
원서로의 프로세스를 디지털 컨텐츠화하여 사용자 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MNB NFT 마켓을 디벨롭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컨트랙트를 결합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목하는 가장 유망한 현대기술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상 공간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사용자들에게 현실과 가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향후 오프라인에서 활동 가능한 모든 행위를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 모두가 전망하고 있죠. NFT PWC의 달튼과 길햄이 발표한 VR AR 시장의 전망표입니다. 이것에 의거하면 약 45%의 수치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VR, AR, XR 등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매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약 1조 5,500 달러 규모의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파이 차트를 참고하시면 2025년 제품 개발 시장이 전체의 24%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를 사용한 제품의 출시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뜻으로 글로벌 시장의 많은 매출 증대에 메타버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의 메타버스는 저희 YGBS도 뛰어들었습니다. YGBS의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로갓을 소개하겠습니다. 로갓 메타버스 플랫폼 세계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표현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는 구현 방식과 더불어 답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갓 세계에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로갓 세계에서의 유저는 가상세계를 열람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갓 버추얼 월드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NFT 마켓 생태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유동성을 이끌 수 있으며 이 세계의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 활동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한다는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갓 비즈니스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구분하여 세 가지로 크게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한적인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로갓 NFT 마켓의 연결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가상 비즈니스 모델인 로갓 3.0의 미션은 블록체인 금융 기술을 통해 현실의 자산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갓 토큰은 블록체인의 힘을 활용한 탈중앙화 플랫폼입니다. NFT 콘텐츠 제공자의 소유권 문제와 기존 플랫폼들의 비합리적인 수익 분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 3.0 기반의 지갑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계약으로 모든 NFT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치 콘텐츠, 비딩 시스템, 메타버스 연동, 아이템의 자산화에 초점을 둔 로갓 비전은 건강한 탈중앙 생태계의 기반을 다집니다. 로갓 프로젝트는 가상세계 오브젝트 리소스를 기본으로 음악, 영화, 미디어, 로갓 등의 콘텐츠를 가상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대외 플랫폼들의 컨텐츠를 쉽게 연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ERC721 기반의 토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컨텐츠 산업의 서비스들을 확대하기 위하여 IP,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NFT로 발행하고 발행된 NFT는 로가 토큰을 통해 거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천시의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도자기 시연을 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천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로 구현한 것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로갓 메타버스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레퍼런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미 거쳤고요. 가상 회의 공간 구성을 통한 가상 환경을 이미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로갓 플랫폼은 국민의힘 메타버스 입법 공청회에서도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현실과 동일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가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환경 설정이 아닌 가상에서 얻은 것들을 현실로 되돌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로갓 미러월드는 다양한 도전과 실패, 성공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과 기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언리얼 5 엔진을 사용해서 최대한 실사를 담을 수 있게 저희 인터페이스를 더욱더 퀄리티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의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실사의 사진이고 왼쪽이 개발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스캔한 사진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자면 이곳은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대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펜트하우스를 구현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미니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바타들이 밤에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 또한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또한 타고 이동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메타버스 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갤러리 사진입니다. 디지털화의 느낌을 약간 섞어서 갤러리와 디지털화된 갤러리의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로갓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퍼스널, 이코노미, 익스펜더빌리티를 통한 세 가지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로갓의 아이덴티티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유저의 개인 취향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즈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로갓 사용자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의 미들웨어 역할을 주도하고 있고요. 마케팅, 미디어, SNS, 쇼핑몰 등 서드파티 협업을 통해 확장 가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라이프 로깅 요소를 최대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로갓의 테크놀로지를 설명한 화면인데요. 하드웨어의 관점에 로갓 아키텍처는 다중 명령과 다중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멀티 인터럭션 멀티플 데이터 병렬 처리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령어 조합에 얽매이지 않고 병렬성을 높여 실시간 레이트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로갓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방식과 웹 3.0 스택을 사용하는 로갓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결성으로 가상현실에서 접속 가능한 로갓 월렛은 현실 세계 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이드체인 기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종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산을 주고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로갓 월렛은 멀티식 브릿지와 다중 서명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보안 방식은 앵커링 알고리즘으로 사이드체인의 스테이트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로갓 월렛은 양방향 패깅을 통해서 사이드 체인의 투명성을 암호학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모듈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회사의 이름이죠. 메타. 2014년 페이스북은 2014년에 23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들여서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함으로써 가상현실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23억의 규모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당시 투자했던 10억 달러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되는 크기입니다. 페이스북이 VR, AR 시장의 전망을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되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토록 페이스북이 자신의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변경하면서까지 메타버스에 큰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하여 풍부한 사용자들이 유입되어 있고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고객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다음 세대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연결하는 경험의 연속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요즘 고객의 소유보다 경험이 더 가치 있는 경험 경제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슬로건은 페이스북의 미션인데요. Give people the power to build community and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모두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실어줌으로써 더 가까워진 세계가 되길 희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고 융합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의 미션은 그들만의 미션이 아닌 우리 모두가 메타버스 세상 내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게 힘을 나누고 서로 유함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